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발표했고 오늘 두 번째 공약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자, 이 공약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정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공약 1호, 2호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세요? 뭘 1호로 하고 뭘 2호로 하고 한때 그 기준이 뭐예요? 네,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번 총선 공약을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예. 그런 데서 앞으로 민생과 경제 관련 공약을 좀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정치 개혁이나 국회 개혁에 관계된 거, 예. 또 지역 공약 뭐 이런 것들도 이후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뭘 1호로 하고 뭘 2호로 하고의 판단 기준은 그러면 국민 체감 그건가요? 일단 1호 공약은 저희가 뭐 다들 이제 이미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공공 와이파이 공약을 저희가 내걸었는데요. 뭐 데이터 공짜, 그래서 뭐 대빵 시대에 만든다고. 네, 대빵 시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핵심 공약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를 여러 핵심적인 공약 준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이 공공 와이파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러니까 이 공약이 그 전 국민과 전 지역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걸 선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호 공약은 특히 이 벤처가 혁신 성장과 관계된 것이자 또 경제 활력 또 어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민생에 이어서 경제라는 의미에서 2호 공약을 발표했고요. 예. 또 앞으로 뭐 예컨대 청년이나 뭐 주거 대책이나 또 뭐 자영업 이런 등등 여러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호는 민생, 2호는 경제 이렇게 개념화 했다 이 말이군요. 네네. 네. 네. 오늘 그 2022년까지 1조 이상이 되는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확대하겠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목표를 갖고 비전을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 실제로 그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갖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벤처 4강, 4대 강국. 예, 예. 예, 이걸 저희가 공약으로 이제 제시했습니다만. 4대 강국이면 어디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영국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유니콘 기업이 11개인데 예. 여섯 번째예요.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이 3위인 영국이 22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4강 달성을 위해서 30개 이상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음흠. 또 그를 위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 모태 펀드 연간 1조 원 투입. 네네. 그 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 투자 펀드. 네네. 이 모태 펀드 1조 원은 뭐 금방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이게 뭐예요? 코스닥 코넥스 소득공제 장기 투자 펀드가? 그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전용으로 하는 그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펀드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똥아라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그 벤처 업계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한 중요한 또 공약은 그 이 스톡옵션이 있거든요. 예예. 예. 예, 처음에 이제 벤처를 창업했을 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주식을 나눠줍니다. 예. 예. 그 스톡옵션 비과세가 현재 2천만 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1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많은 벤처 창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계속 벤처 업계에서 그동안 많이 특히 그 이 성장 기업들이 요청했던 게 그 경영의 안정성을 위한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도입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것도 비상장 벤처에 하나 도입하기로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 이거 말이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투자나 이런 등등 뭐 참여하다 보면은 경영권 위협받을까 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벌들한테도 허용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예. 이 차등 의결권은 그 정확하게 비상장 벤처 기업에 한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창업주가 만약에 사임을 하거나
주식을 또 상속이나 양도할 경우에 소멸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벤처 기업에, 그러니까 비상장 벤처 기업에 한해서 이게 이제 스케일업 할 때, 성장해 갈 때, 네.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네. 네. 뭐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이 금융장애 혜택이나 뭐 이런 등등은 좀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30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는 그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벤처 기업이 그 유니콘까지 성장하려면은 꽤 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 우리가 그 바로 지난 19년에만 해도 11개까지 한 6개 이상을 늘렸어요. 아, 그전에는 5개였다가? 그전에는 5개도 안 됐죠. 아, 그러다가 예, 예. 이제 갑자기 몇 개가 더 늘어났다? 예, 1년 만에 사실은 예, 꽤 예. 많은 걸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육성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예. 그 앞으로 22년까지 3년 내에 네. 한 20개를 더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미 한 뭐 몇천억 단위가 돼서 유니콘 후보 기업들이 여럿 있어요?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천억 이상 네. 그런 기업 가치들이 벌써 몇백 개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을 유니콘 기업 달성을 위해서 매년 200개씩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대빵 시대 1호 그 공공 와이파이 네, 네, 네. 이거 내놓고 좀 반응이 괜찮았죠? 네. 그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들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청년 쪽을 기대했다가 예, 공공 와이파이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랬다가 실제로 이게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거를 전국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혜택을 통신 복지를 예.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갈수록 반응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통신 업계 쪽에서는 이건 뭐 상징성만 있지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도리어 지금도 사실은 그 공공 와이파이 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많은 그 취약계층이나 젊은 친구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약정으로 묶여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국 곳곳에 구축되면 국민들께서 꽤 많은 혜택을 체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실제 이걸 한번 현황을 보니까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1메가바이트당 한 3.1원 정도 되거든요. 3원. 예. 예. 근데 1기가를 사용을 하면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은 3,200원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10기가바이트 이상만 써도 3만 원 이상이 절약된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국민들께는 꽤 혜택이 되죠. 예.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구축 비용을 정부가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하려고 그러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초고속망이 깔려지게 되면은 그 이제 통신사들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한 B2B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부에서 그 통신사들에 대한 그 초고속망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부여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공약에는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 인하 공약이 있었죠. 네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네. 사실상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 휴대폰 가격 인하는 민간 업체에서의 휴대폰 가격을 강제적이나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정부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가 투자해서 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체감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네네.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이나 공약은 사실상 폐기시키고 네. 공공 와이파이 저 뒤에 있던 거 그냥 앞으로 끌어당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통신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런데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민간의 통신료를 강제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가 돼 실질적으로 체감과 효과가 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좀 더 과감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3호 공약은 언제 발표합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이제 3호 역점 공약은 사실은 이제 명절 이후에 네. 아, 명절 직후에 저희가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예요, 3호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자영업, 또 농어촌 교육 안전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택할지는 좀 임박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저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청년 뭐 신혼부부 등등 대상에 따라 다 다른데 네. 3호는 그럼 이걸로 가자. 그건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하죠. 네. 지금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는 이미 결심을 해놓으셨겠네요. 유력 후보들을 지금 뽑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뭐랑 네. 뭐가 유력 후보입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호까지 나오나요, 공약은? 저희가 그 공약 발표 공약은 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공약 관계된 것만 해도 거의 한 200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0개요? 예. 예 그리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권역별, 왜냐하면 각 전국의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예. 또 지역별 공약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공약집에 담겠지만 거기서 대표적인 공약들을 한 20개 이내를 먼저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20개 이내로? 20개 이내를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자 간담 기자 직접 공개 발표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20개 이내가 매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주일에 두 개, 최소 두 번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정식 의원이었어요.